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그림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작품명은 달 항아리고요. 작가는 성하림 작가. 2017년 작입니다. 자, 이 그림을 지금 좀 볼 텐데 제가 이제 의미를 두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림을 이제 사주적으로 해석해 보면 정말 대단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색깔로만 일단 분석해 보자면 흰색, 붉은색, 그 다음에 청색이죠. 흰색, 붉은색, 청색. 그러니까 보라색도 붉은색 계열로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따지자면 가장 많은 분포, 색상은 흰색이죠. 그러면 근이 주도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주적으로 해석하자면 되게 멋있는 이야기, 스토리가 되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바탕은 흰색이죠. 금이죠. 씨앗이죠. 씨앗이에요. 그 씨앗에 지금 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이 어떤 붉은색,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제목이 또 멋집니다. 달 항아리죠. 달이에요. 달 항아리입니다. 그러면 이 달 항아리라는 것은 음을 얘기해요. 달이라는 게 음양 중에 음을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이 형태는 수입니다. 형태는 수가 돼요. 그러니까 씨앗이 수 안에 에너지를 머금고 결론은 무엇을 만든 거예요? 나무. 새싹을 만든 것이 됩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지금 풀이죠. 풀이에요. 그러니까 소나무 잎이긴 한데 이거는 풀로 봐야 되겠죠. 나무로 보지는 않죠. 왜냐하면 나무의 일부분 바로 풀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로 보기보다는 풀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 새싹이 피었다라고 본다면 이 그림을 해석하자면 아주 멋지죠. 왜? 금, 어떤 결실이 되어지는 것에 수의 에너지를 머금고 그로 인해서 목을 탄생시켰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그림은 목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왜? 목이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목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모든 생명이 시작한 거죠. 생명, 자라남, 성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바로 그 생명, 성장, 자라남이라는 것을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그림은 흰색 바탕이라서 금에 해당하는 그림이 아니라 이 것들이 포함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목, 생명이다. 그러니 그림으로만 보자면 무엇인가 시작하는 곳, 뭐 개업집이라든가 아니면 아이가 생기기를 원한다든가 그런 곳에 걸어놓으면 좋은 그림이자 그 다음에 나에게 목이라는 오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목이 더 멋있는 거예요. 달 항아리. 그냥 이게 항아리였다면 이런 의미를 어떻게 보면 내포하지 못했을 텐데 이분이 그리고자 하는 게 달 항아리거든요. 달이라는 건 바로 음양 중에 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음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건 모든 것을 수용하는 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니 그 수가 바로 생명이 자라가는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갖고 생명을 자라게 만드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의 설명은 목에 해당하는 그림 그 다음에 이 그림 전체가 내포하고 있는 그림에 대한 의미. 자, 그러니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림이라면 이것을 사진으로 해서는 별 의미가 없겠죠. 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 물론
이 작가가 정말 이런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사조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끄집어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달아하는 제목과 그 다음에 이 그림 자체가 이 에너지를 바로 생명의 태동, 생명의 시작, 모든 것의 자라남, 성장을 끄집어내고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그림, 어떤 생명의 시작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사주와 미술 두 번째 이야기, 목에 해당하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힐링 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